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국내 새롭게 런칭할 예정인 전기차 브랜드의 새로운 전기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폴스타라는 전기차 브랜드에서 출시 예정인 폴스타 2 모델인데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국내에 출시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폴스타라는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 폴스타 브랜드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폴스타는 볼보 자동차를 대주주로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볼보 자동차의 지분이 무려 49.5%라고 합니다. 원래는 볼보 자동차의 고성능 브랜드로서 포지셔닝 되어 있었으며 메르세데스-벤츠의 AMG 혹은 BMW의 M과 같은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였지만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독립적인 전기차 브랜드로 새롭게 출시하였으며 이 전략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기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더욱더 이득일 테니까요. 폴스타는 북극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폴스타 브랜드의 로고 또한 얼음이 반짝이는 듯한 느낌인 듯 하면서도 영롱한 느낌마저 듭니다. 현재 폴스타 브랜드가 보유한 라인업은 폴스타 1과 폴스타 2이며 내년 하반기 폴스타 3 출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폴스타라는 브랜드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번에는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 폴스타 2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게요. 폴스타 2는 폴스타 브랜드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모델이며 앞서 출시한 폴스타 1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폴스타 2는 볼보 XC40과 동일한 CMA 플랫폼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그로 인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모델은 아닙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제작되는 전기차는 폴스타 3부터라고 하네요. 폴스타 2의 장르는 중형 크로스오버 모델이며 78kW시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고요. 전륜구동 기반의 AWD 4륜구동 모델입니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는 470km이며 이는 WLTP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 인증에서는 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제작된 전기차가 아니다 보니 주행 가능 거리가 기대에는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출력은 듀얼 모터 기준으로 408마력의 토크 67.3을 가졌는데요. 출력은 상당히 출중한 수준입니다. 국내 출시 라인업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예상하고 있는 라인업은 3가지인데요. 스탠다드 싱글 모터와 롱 레인지 싱글 모터, 그리고 롱 레인지 듀얼 모터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폴스타 2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보기 위해서 다른 차량들과 수치를 비교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네시스 GV60와 테슬라 모델 3와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장의 경우 모델 3가 가장 길고요. GV60가 가장 짧습니다. 폴스타 2는 그 사이 정도 되고요. 전폭은 폴스타 2가 가장 좁은 전폭을 가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다 보니 전폭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 같고요. 전고 높이는 GV60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폴스타 2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모델 3는 세단이고 나머지 차량들은 크로스오버 차량이다 보니까 장르에서 오는 높이 차이로 보이고요. 휠베이스는 안타깝게도 폴스타 2가 가장 짧습니다.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해봤을 때 뭐 크기적으로 확실하게 이득을 보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엔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폴스타 2는 크로스오버 차량입니다. 즉 세단과 SUV 그 중간쯤 있는 차량이죠. 그래서 딱 봤을 때 다가오는 느낌이 상당히 색다릅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도 크로스오버 차량인데요. 글로벌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장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차들이 이 장르로 먼저 선을 보이는 듯 합니다.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 있음으로 인하여 전고가 조금 높아지는 부분을 이러한 형태로 또 풀어내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세단보다 높은 시야와 넉넉한 실내 공간, 효율적인 적재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크로스오버 장르의 차량을 적극적으로 출시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폴스타 2의 전면부를 살펴보면 확실히 볼보와 닮은 점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T자형 주간 전조 등이 볼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상당히 유사하고요. 폴스타 2만의 디자인적 특징은 사각형으로 조각조각 모여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눈길을 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전기차이기 때문에 그 그릴은 모두 막혀 있죠. 많은 분들께서 전기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프렁크의 경우 폴스타2는 꽤나 넉넉한 사이즈의 프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와 EV6보다는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폴스타2의 측면부를 살펴보면 확실히 벨트라인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는 패스트백 스타일로 열리게 되는데 또 완전한 쿠페형 라인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좀 더 세단스러운 루프라인을 가진 것이 특징이죠. 충전구는 왼쪽 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잘 어울리는 듯 하고요. 사진 속 모델은 퍼포먼스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라 골드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패키지를 선택하면 올린지 댐퍼와 브렘보 브레이크 그리고 골드 컬러의 벨트가 적용되죠. 그리고 따로 아이오닉5나 EV6처럼 도어 손잡이가 숨겨져 있는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 적용되진 않았고요. 일반 도어 손잡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경우 정말 깔끔하면서도 아주 우아한 느낌입니다. 폴스타2의 가장 매력적인 디자인이 후면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저 테일램프와 폴스타 로고가 너무도 멋집니다. 테일램프는 도어락 해제 시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세레머니 기능까지 겸비하고 있는데요. 야간에 보면 정말로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전기차이기 때문에 머플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폴스타2의 인테리어를 살펴볼게요. 인테리어에서도 역시나 볼보 자동차들과 유사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공유하는 부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큼지막한 요소들은 폴스타만의 개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분이 스티어링 휠과 11인치 세로형 모니터 그리고 센터 콘솔 부분의 기어 변속 레버입니다. 사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볼보 자동차와 거의 유사한데요. 약간의 디자인이 다르고 세로형 센터 디스플레이도 볼보 자동차는 좀 매립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면 폴스타는 플로팅 되어서 살짝 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살짝 리터치만 한 느낌인데 현재 우리가 보는 볼보와는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을 안겨줍니다. 확실히 폴스타만의 디자인 언어를 가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날로그 버튼을 약 5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기능은 11인치 터치스크린 안으로 집어 넣어놨습니다. 인테리어에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비건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친환경이면서도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은 폴스타의 인테리어는 앞으로 다른 브랜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볼보 차량들을 타보면 생각보다 센터 페시어가 높고요.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상당히 스포티한 시트 포지션을 느낄 수가 있는데 사진상으로 보여주는 폴스타2 또한 스포티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하는 듯 합니다. 볼보 차량들을 시승해보면 인테리어 트림이라든지 컬러감 그리고 촉감으로 인해 상당히 안락하고 따스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감성적인 부분은 폴스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듯 합니다.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인테리어가 세련되면서 아늑한 느낌을 안겨주죠. 볼보와 폴스타의 인테리어는 참으로 따스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인테리어 중에서 또 하나 독특한 부분은 바로 기어 변속 레버인데요. 볼보에서 사용하는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노브만큼은 아니지만 결코 흔하지 않은 폴스타만의 개성이 잘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기어노브 안쪽에 폴스타 로고를 너무도 세련되게 넣어놓은 것도 시선을 끄는 요소인데요. 정말 너무 세련되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이는 비상등 버튼과 볼륨 조절 다이얼, 일시정지, 재생 버튼을 포함하여 정말 남겨놔야 할 몇 가지 버튼을 제외하고는 모두 터치스크린 안으로 기능을 넣어놓았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격을 살펴볼 텐데요. 아직 국내 정식 출시된 차량이 아니다 보니 예상 트림과 예상 가격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추후에 공식적인 가격이 공개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가격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폴스타2의 예상 트림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스탠다드 레인지 싱글 모터와 롱 레인지 싱글 모터 그리고 롱 레인지 듀얼 모터입니다. 예상 가격은 스탠다드 싱글 모터가 6,200만원, 롱 레인지 싱글 모터가 6,600만원, 롱 레인지 듀얼 모터가 7,000만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전기차의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6,000만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 트림의 가격이 얼마일지가 관건인데요.
예상대로 6천만 원을 넘겨서 출시할지 아니면 보조금 혜택을 온전히 다 받기 위해 6천만 원 미만으로 가격을 좀 낮춰서 출시할지가 가장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폴스타에서 출시한 폴스타2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브랜드이자 모델인 듯 합니다. 하지만 올해 12월에 한남동에 위치한 폴스타 플래그십 쇼룸을 시작으로 하남 스타필드에서도 폴스타 모델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폴스타는 테슬라처럼 온라인 판매 100%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차량의 구조와 구동 방식뿐만 아니라 판매 방식까지도 완전하게 바꿔버리려는 브랜드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빨리 새로운 방식에 적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한다는 소식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매력적인 전기차들이 앞으로 더더욱 많아질 것 같으니 전기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폴스타2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